캠퍼를 위한 마운틴 TV 캠핑 노하우. 난방기구 사용에 대한 기본 수칙만 알아도 안전한 캠핑을 즐길 수 있다. 필수 안전 팁, 무엇이 있을까? 팁 1. 환기구 꼭 열어놓기. 내부 온도를 올린다는 것은 그만큼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. 환기구를 덮어버리는 것은 질식의 위험을 높이는 일이니 텐트의 위아래 환기구를 확보한다. 팁 2. 난방기구에 의한 화상을 방지하기 위해 장치를 설치하자. 캠핑장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화상과 자상. 자상은 금방 아물지만 특히 아이들이 화상을 입을 경우를 대비해 애완견용 우리를 이용하는 등 적극적인 화상 방지 장치를 한다. 팁 3. 전선 릴은 완전히 풀어놓기. 전선을 릴에 말아두면 부하가 많이 걸려 쉽게 열이 발생한다. 전선 피복이 벗겨져 누전 및 합선 사고가 일어나게 될 수도 있으니 전선 릴은 완전히 풀어둔다. 팁 4. 잠들기 전 랜턴이나 버너에서 가스통 분리하기. 가스 난방을 할 때는 일산화탄소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. 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연소기구는 점화부에서 연료통을 분리해 가스가 새어나오는 것을 예방한다. 아는 만큼 더욱 즐거운 캠핑이 됩니다. 마운틴 TV 캠핑 노하우.